제주도에 처음 오신 분들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많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이 제주도의 하늘과 자연이 여러분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활짝 되져가지고 저희들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이번이 이제 10번째 행사고 10번째 행사를 치는 동안 아주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는 고창두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오시게 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안 좋아서 걱정은 무지했는데 여러분들이 복 받으신 분들이라서 날씨까지도 도와주시네요. 그래서 아무튼 한 일 동안 서로 부족하고 저기 애로들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사회적으로 하기에 재미있게 즐기라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니다. 자, 우측에 용배로 관광 오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동강 되세요. 예, 아, 이거 이쪽에 우리 여성분 이쪽으로 오세요. 두 분이서. 그냥 가는 김에 태워다 드릴게요. 공짜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좋은 관광들 하세요. 예, 제주도에서 예, 많은 추억들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이고, 저쪽에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관광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오른쪽 뒤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저 삼방산 중턱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뒤쪽입니다. 오른쪽 뒤에 삼방산 중턱에 보면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남자를 상징하는 남근석이 우뚝 서 있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한번 잘 감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우람한 모습입니까? 골짜기에 딱 있는데요. 여성분들 사진도 찍어가시고 예, 요번에는 어떤 아가씨가 몰래 사진 찍다가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나중에 가보겠습니다. 자신의 계시물을 보기 전에 사진을 정리하면서 회사로 보내주셨어요. 자, 보세요. 1층 가판입니다. 바로 밖에 가판이요. 자, 앞에 분들은 사진 찍으셔도 좋은데. 맞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바뀌었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 신재역이 출발해가지고 저쪽 성업 가는 방향을 보면 이제 몽골리안 마상쇼라고 네. 후니밸리 거기 가서 이제 몽골리안들이 말 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관람하고 비가 와서 원래 용비님 오름을 가려고 했는데 네. 거기는 좀 무리일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거기는 빼고 아유, 너무 고맙고요. 저는 54년 처음 하면 제주도 와서 너무 기쁘고요. 이야기 마을이 열 번째의 그 봉사 활동 대상입니다. 아무튼 이야기 마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재미있고 즐겁게 노십시오. 다른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일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식하세요. 고맙습니다. 자기도 줄까? 우선으로 자기네 잘생긴 놈으로 달라고 그래요. 저기 선생님. 그래서 억새가 있는 상공물이 분화구로 이동을 할 계획이에요. 분화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시는 길에 억새가 굉장히 장관을 해줍니다. 억새 밭이 아주 이쁘거든요.
사신 분들과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잘 지내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만남 3일 동안 행복했습니다. 저희들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조건없는 무한한 사랑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랑받고 돌아갑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야기 마을 1동. 처음으로 이제 선물을 받아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저기 계속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뭐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누구는 형이 이따가 들어가.
힘찬 함성소리의 힘입어 저희 전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그거 뭐예요? 아들 많아요. 이 나이야. 아, 웃으세요. 하나. 얼른 떠나서 이제 목에 한번 시원하게. 열대 저 태국이나 아니면 이렇게서 시골로 가면 좀 과일 아 이제 가지고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것 또한 예입니다. 그 올라가셔서 더욱더 열심히 사시고 가끔은 저희 생각나시면은 그냥 마음속으로 전화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행하고 돌아갑니다. 평소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감동받았고요. 네, 존경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미쳤어, 가만히 보니까. 아무나 보고 그냥 하실 거 아니야. 남자가 가라.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사왔어요. 그러니까는 주시는 거 고맙게 잘 드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사왔으니까 잘 받고 맛있게 드세요. 네, 보세요. 네, 제주도 갔다 오십니다. 이거 각자 자기 방에 선물을 특별히 또 좀 이렇게 사겠다고 해서 이렇게 사. 저기 앉아 계세요. 여기가 하나 주세요.